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달입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앞세워 강공모드로 나오자 윤석열과 국힘당은 이를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 원 구성 발목 잡기로 일관하는가 하면 이제는 물귀신 작전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물귀신 작전으로 꺼내든 카드가 달코 다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특활비 유용 의혹, 청와대 수용 강습 의혹, 채용비리 의혹 등을 전부 꺼내들어 특검을 발의한다는 겁니다. 국힘당의 윤상현은 이르면 오늘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본질을 흐리는 꼼수다 라며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고, 개혁신당의 이준석은 국힘당의 이러한 작태를 두고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의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거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을 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 여당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 발의하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라고 한다. 여당이 정부와 정부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생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을 비판할 수도 없게 됐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냥 유튜브 보시는 어르신들 으쌰으쌰 한번 하는 효과 외에는 백해무익이다. 전당대회 앞두고 어르신들을 위한 붕위가 시작되는 서곡이다. 멍청한 것이다 라고 후려쳤습니다. 멍청하니까 지지율이 떡락하고 총선에서 그렇게 민심이 혹독한 심판을 받았는데 술이나 마시면서 정신 승리나 하고 있었겠지요. 김만배의 누나는 왜 우연의 우연의 일치로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사게 된 것인지, 그 우연이 정말 우연인지, 우연을 가장한 우연인지도 특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짓들이 유치원생만도 못한 생각들만 하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날리니 맞불작전이랍시고 또 생각해낸 것이 대북 확성기를 다시 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정부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다.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대북 확성기 배치를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부러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몰이 삼아 처해 있는 특검법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대해 국힘당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합니다. 2015년 8월 북의 목함질의 도발로 우리 군인 두 명이 큰 부상을 입었을 때 당시 정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큰 소리치고는 대북 확성기를 틀었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를 싫어하는 건 맞지만 고작 확성기 트는 것이 어찌 감내하기 어려운 응징이나 혹독한 대가가 된다는 말이냐. 북의 괴풍선은 언제 우리 국민들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모른다. 오물풍선은 더러운 오물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는 더한 것도 넣을 수 있다는 협박이다. 국방부와 군은 이 풍선이 인구 밀집 지역까지 접근하기 전에 격추시키는데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 풍선 속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노리는 치명적 살상 무기가 있다고 전제하고 강력히 방어하는 것이 당연한 군의 대응 자세 아니냐. 풍선에 생화학 무기가 아니라 오물이 들어있어서 북한의 선의에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다. 이런 국방이 무슨 국방이냐라고 후려쳤습니다. 모든 대화 통로는 다 차단시켜놓고 도대체 어쩌자는 걸까요? 여튼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정부는 적극 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인 것인지 어젯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히 체험을 시켰다. 우리는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다. 다만 남측에서 다시 북한으로 삐라를 보낼 경우 100배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운 건 남한에서 먼저 삐라를 살포해서 쓰레기장이 됐는데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보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헌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답시고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줬고, 이에 민간단체가 살포를 한 것이 원인이고,
윤석열 정부는 쭉 방관을 냈지요. 상식적으로 옆집에서 허구한 날 자기 집 앞에 버릴 쓰레기 우리 집 앞에 뿌려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북한이 오물풍선을 중단한다고 밝혀서 일단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긴 하지만 문제는 윤석열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시민단체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인데 이거 대책 마련 시급해 보입니다. 법으로 표현의 자유라고 했으니 허구한 날 대통령실 앞에다가 헌재 앞에 가서 오물투척하면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승민은 윤석열의 지지율을 겨냥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정권의 생명에 빨간불이 켜진 최악의 상태다. 총선에서 왜 박살이 났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뼈 빠지게 뛰겠다며 어퍼컷을 날리는 대통령, 한 몸으로 똘똘 뭉치자는 의원들, 108석도 굉장히 큰 숫자라는 비대위원장, 이러니 국민들 염장만 지르는 거 아니냐. 사실 이 정도 지지율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윤석열이 정치를 몰라서 둔감한 것인지 심지가 워낙 굳건해서 타격감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21% 지지율은 집권 마지막 해나 나타나는 지지율이라는 것 정도는 주변에 누군가가 직연해주기 바란다.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에 해병대 예비역들이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국힘은 그런 민심 외면하고 훈련병 영경식 날 어퍼컷에 맥주 들고 환호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행동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냐. 대통령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국민이 걱정된다. 김치찌개 레시피 공개하고 계란을 많은 걸로는 아무것도 안 바뀐다. 민심을 제발 민심을 직시하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국민만 두려워하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머지않아 윤석열 골로 가게 생겼죠.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만큼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예민한 홍준표는 어제 여론조사 문제를 지적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탄핵선거 때 선거 일주일 전까지 내 지지율은 7, 8%로 늘 한자리 숫자로 발표됐다. 최종 발표 때도 유일하게 득표수보다 10% 이하로 발표가 됐지만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근사치로 발표됐다. 그게 한국에서 제일 신뢰성 있다는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였다. 유독 그 기관이 당시 그렇게 발표한 것은 정상적인 여론조사였다기보다 특정 후보의 대서론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기적인 여론조작으로 나는 봤다. 이번 총선 여론조사도 그런 경향성을 보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것을 본다. 여론조사 무용론을 내가 제기하는 이유도 그런 것에 기인한다. 응답률 15% 이하는 발표를 금지하고 이른바 보정하지 말아야 한다. 응답률 10%도 안 되는 여론조사는 설계학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2011년 7월 전당대회 때 3억을 주면 10%는 더 만들어주겠다고 제의한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다시금 생각난다라고 정신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홍준표가 돈만 주면 여론조작해주는 회사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당연히 있겠죠. 어린하겠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보수 과표집으로 여론조작 선동하는 회사들 있지요. 홍준표는 윤석열이든 한동훈의 지지율이든 못 믿겠다는 식으로 나오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방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원래 여론조사라는 게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승리 오지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서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